참 신기하죠? 탁 트인 바다 풍경은 언제 봐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맛에 우리 지혜 씨도 바다를 찾는 거겠죠? 와, 여기는 물이 깜깜 얼었네. 안 깨지겠지? 어, 지혜 씨 조심해요. 이번 여행은 얼음 위에서 지낼 생각인가 본데요. 야, 낭만적이다. 있어라. 들어가라. 어, 괜찮아요? 이런 느낌 아닌데. 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런 느낌은. 텐트. 야, 잠깐만. 야, 안 돼. 야! 어머, 어떡해요. 아, 씨. 우와. 어디까지 가냐, 너는? 얼음 위에 텐트 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지혜 씨, 수고가 많아요. 어디까지 가? 야! 안 돼! 텐트와의 기나긴 사투 끝에 드디어 잡았습니다. 와,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난간에 봉착할 줄이야. 이제야 한숨 돌리는데요. 혹시 거기 텐트 치신 거예요? 아, 이거요? 이게 다친 거예요? 아, 다친 거예요. 팩 안 박아도 돼요? 아, 예. 이동식 텐트예요. 이동식 텐트. 지나는 길에 얼핏 봐도 지혜 씨의 텐트가 불안했나 봅니다. 이러고 하신다고요? 네. 지금? 괜찮으시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얼음도 그렇고. 뭐 야생의 묘미가 이런 거 아닐까요? 아. 불안해 보여요, 제가. 약간 비슷한 과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어, 혹시 군대 나왔어요? 아, 군대 나오셨어요? 네. 뭐? 아, 제가 특전사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어머, 뻔데기 앞에 죽는 줄 알았네. 아니, 근데 나보다 더... 지금 복장이 아, 저는... 나랑 더... 나보다 더 완벽해, 복장이. 아, 저는 약간 밀떡이라고. 야생으로 캠핑을 다닌 지 4년, 캠핑 고수 성주아 씨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는 성주아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주아? 네. 그럼 내가 언니가 동생으로 불러도 되나요? 아, 그럼요. 나보다 키가 커서 이상한 언니 중성. 느낌이야. 앉아 계세요, 그냥. 편하게 그냥 쭉. 아, 정말? 어, 저 동생이 해야지, 이거는. 와! 어, 최고의 아이템을 지금 획득했다. 어디 캠핑 곳에 장비 한번 볼까요? 이야, 뭐가 꽤 많네요. 제일 필요한 게 밑에 있어서 빙박팩이 없어요. 빙박팩? 네, 제가 원래 오늘 계획이 차박이라 빙박팩이 따로 있어요. 이게 드라이브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박는 게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깨지고 이런 거. 이건 흡사 공군의 공군. 오, 거기서 끝나지 않아. 비장한 표정으로 보나, 제대로 갖춘 장비로 보나, 야생에서 캠핑 좀 해본 것 같은데요. 잡아줘, 쓰고요. 매듭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다가. 알겠습니다. 좋았어. 매듭 보니까 남달러. 어, 완전 이쪽에서. 이렇게. 텐트 기둥에 고정팩을 엮어서 얼음 속에 박아둘 예정인데요. 뭐 빠지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까 빠질 때 되면 도망가야 되는데. 오케이. 오, 주아 씨 괜찮은 거 맞죠? 자신 있게 해봐요. 아니, 그 막 밑에서 뭔가 쭉 이랬다니까. 괜찮아. 해봐요. 이게 많이 얼어서 괜찮아요. 오! 소리 났다. 특전사라면서요. 특전사도 추운 거라고. 춥다고. 계기를 막혔는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혹시 불안할 것 같으면 언니. 물. 아, 물을 좀, 물을 좀 이용할까요? 아, 얼려야 되겠다. 물을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부으면 얘가 날씨 때문에 얼잖아. 아, 추워서. 그러면 여기까지 또 더 단단해지니까. 와. 아, 그러니까 아, 물을 얼려서 고정하는 거군요. 잘 얼면 되겠다. 근데 우리 군대 있을 때 야전에서 했던 거하고 진짜 거의 비슷하게 한다. 오히려 장비하고 이런 거는 진짜 더 좋고. 우리 그냥 몸으로 우리를 많이 때우는 거예요. 원래 동호인들이 장비 빨리 배우잖아.
야전의 추억을 떠올리며 얼음 위에 텐트를 고정하는데요. 땡큐. 두 사람 죽이 척척 맞네요. 엄청 엄청 따뜻해. 어, 하나도 안 움직이겠다 이거. 이 정도면은 캠퍼. 역시. 인정. 여기 이 예비역으로 인정.